분단의 상징으로 불리는 남북한 최접경 지역 애기봉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점등 행사가 열렸습니다. 정월 대보름을 맞아 밤하늘을 비춘 커다란 달 모양 조형물이 하늘로 떠올랐는데요. 남과 북의 하늘 곳곳을 비췄습니다. 한웅희 기자입니다. 경기도 김포시 최북단에 자리한 애기봉. 강하나를 사이에 둔 남북 간 거리는 1.4km에 불과합니다.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접경지인 이곳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점등 행사가 열렸습니다. 희망의 달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달 조형물이 어둠 속에서 아름답게 밤하늘을 수놓습니다. 넷! 달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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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달을 비추는 화려한 조명이 흩날리는 눈발과 조화를 이루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. 시민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빌면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소원의 종에 담았습니다. 저희 가족 뭐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살라고 서로 싸우지 않고 통일돼서 저희 아들, 딸 북한에 놀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6.25 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었던 애기봉에서는 1971년부터 대형 철탑을 세워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. 하지만 북한은 주민들을 자극한다며 항의했고 2004년 남북 합의에 따라 30여 년 만에 철거됐습니다. 이후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부활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2014년 또다시 사라졌습니다. 김포시는 10년 만인 지난해 말 애기봉 생태공원 야간 개장과 함께 트리 점등식을 부활시켰습니다. 이번 점등 행사는 정월 대보름과 올겨울 마지막 야간 개장을 기념해 열렸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힘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북측과 좀 교류하고 싶었고요. 그리고 이 애기봉이 이제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그 평화 관광 안보 현장의 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. 김포시는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대형 트리 점등식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 연합뉴스 TV 한웅입니다.